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4일 수요일 새벽 5시 30분 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밤새 미국 증시가 초반에는 상당히 힘들었어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 때문에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는 조금 상승했다가 시작하면서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랬다가 점점 상승을 하면서 우상향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가 0.8% 상승하고 또 나스닥은 0.55%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100은 0.65% 상승하고 다 상승했어요. S&P 500이 0.82% 상승, 가장 많이 상승했는데 또 역사적 최고점을 또 경신을 했습니다. 먼저는 4422였었어요. 지수가 4422, 4423.15로 또 사상 최고치를 또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S&P 500이 0.82% 상승을 하고 VOO, SPY ETF가 똑같이 0.81%, 둘 다 똑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 100이 0.65% 상승하고 QQQ가 0.61% 상승했습니다. 1년 동안 보면 QQQ 36% 상승했어요. 정말 만족할 만한 이 수익률 아닙니까? 1년에 36%. 올해 들어서만 해도 19% 상승을 했습니다. 똑같이 나스닥 100이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이것도 1년간 보면 QQQ가 36% 상승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30% 상승했어요. 대신 올해는 QQQ보다 더 많이 상승했어요. 올해 QQQ가 19% 상승하는 동안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23%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수를 따라가는 것은 결국에는 거의 비슷해요. 10년간을 보면 오히려 QQQ보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 조금 더 올랐습니다. 619% 대 539%. 그런데 23년 이후에 매도시에는, 앞으로는 다들 나중에 매도하실 것 아닙니까? 23년 이후에 매도시에는 같은 세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원화로 투자하든 미국의 달러로 직접 투자하든 똑같습니다. 같은 세금을 적용합니다. 수익금에서 250만 원을 공제 후에 22%의 세금을 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매월 300만 원씩 생활비로 매도를 한다. 그러면 1년에 3,600만 원을 매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혹시 3,600만 원에 대한 세금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수익이 난 금액, 원금이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3,600만 원 중에는. 그래서 원금을 빼고 만약에 두배 오른 것이다. 그러면 1,800만 원을 빼고 1,8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공제 후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22% 세금을 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본인이 직접 계산해서 세금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거래하고 있는 증권회사에서 그러한 서비스, 세금 계산 서비스를 다 해줍니다. 대행을 해주기 때문에 매년 5월 말에 세금을 내게 돼요. 한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그러한 서비스를 각 금융회사에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때마다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그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초반에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것이 요즘 좀 심각한 문제예요.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지금 12만 명을 넘어섰어요. 며칠 전에 10만 명이었는데 지금 12만 8천 명이에요. 지난 2주 동안에 신규 확진자 수가 4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입원 환자는 5만 명이에요. 그래서 지난 2월, 그때 아주 유행이 컸었거든요. 대유행 수준에 도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S&P 500이 지금 이러한 와중에도 최고치를 또 경신한 이유는 주요 기업들의 요즘 실적 발표 계속 나오고 있죠? 당연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힘을 입어서 지금 최고치 경신했어요. 그동안 실적 발표한 기업들 중에서 88%가 2분기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해당 지표를 집계한 2008년 이후에 최대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적들이 점점 좋게 나오죠? 특히 대형 기술주들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SOX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57% 상승을 해서 4거래일 연속 상승 중이에요. 3396.7 사상 최고치 경신했어요. S&P 500처럼. 그래서 SOXX 0.76% 상승을 했습니다. SOXX ETF 같은 경우 보면 1년간 54%. QQQ와 나스닥 100이 30%대 상승을 했죠. 그거에 비하면 훨씬 높죠. 정말 대만족스럽죠. 1년간 54%. 올해 들어서만 해도 YTD 1월 초부터 현재까지 보면 23% 상승을 했습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도 올해 들어서 23%인데 똑같이 SOXX도 23%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SOXX ETF도 신고가 경신을 했어요. 작년 이때 보면 20년 8월 4일 그때 $300였어요. 정확히 딱 304일, 300달러, 8월 4일을 제가 봤거든요. 작년에 딱 $300였는데 지금 $463. 그러니 1년간 300달러에서 50% 상승하면 450 아닙니까? 그죠? 300에서 50%면 450달러에 되는데 463.3달러. 그래서 1년간 53%가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LIT, 2차전지주죠? 우리의 타이거 글로벌 리튬에 해당됩니다. 1.86% 하락을 했어요. 어제 보면 타이거 글로벌 리튬 ETF도 어제 1.82% 하락을 했거든요. 또 차이나 전기차는 2.2% 하락을 했었어요. 조정을 조금 받다가 또 튀어 오릅니다. 그랬다가 또 조정을 받고 또 오르게 되고 항상 좀 다지고 난 다음에 또 오르고 또 조정을 좀 받다 보면 또 오르고 이러면서 S&P 500 역사적으로 신고가 계속 경신을 하듯이 그렇게 주가가 우상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DRIV 이것은 타이거 글로벌 자율주행과 연동되어 있는 ETF입니다. 이것은 올랐어요. LIT는 하락을 한 반면에 DRIV는 0.49%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타이거 글로벌 자율주행 ETF는 어제 0.56% 하락한 상태였었습니다. FNGS 다른 종목들은 보면은 많이들 올랐는데 기술주들이 FNGS가 0.19%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에 해당이 됩니다. 대형 기술주들 보면 특히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에 해당되는 타이거 미국 탑10의 구성 종목 중에 80% 해당되죠. 다섯 종목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또 알파벳, 구글, 페이스북 이 다섯 가지 종목들이 타이거 미국 탑10, 미국 테크 탑10 우리 ETF 거기에 80% 구성 종목이에요. 거기에 테슬라, 엔비디아까지 하면은 90% 구성 종목이에요. 그런데 모두 다 올랐습니다. 딱 하나만 페이스북만 조금 떨어졌어요. 0.2%. 그 외에는 다들 많이 올랐습니다. 애플이 많이 올랐어요. 1.26%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81% 상승. 아마존이 지난주에 급락을 했었죠. 폭락이었죠. 7.56% 하락 후에 어제는 조금 올랐었어요. 0.12% 상승. 오늘은 좀 더 올랐어요. 1.04%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며칠 동안 올라서 $700 선에 올랐었는데 오늘은 0.01%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FNGS 팡플러스 ETF가 조금 하락을 한 이유는 알리바바와 바이두가 어제는 많이 올랐었거든요. 중국주들이 좀 올랐었는데 어제 알리바바가 2.51%, 바이두가 1.59%, 또 중국 전기차 니오가 2.62%. 그래서 중국주가 어제는 강세였었어요. 근데 오늘은 약세로 돌아섰어요. 알리바바가 1.35% 하락을 했습니다. 바이두가 1.51% 하락하고 또 니오 전기차가 2.79% 하락을 했습니다. 팡플러스에는 전기차 니오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알리바바와 바이두는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니오를 보는 이유는 전기차주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특히 테슬라 대표되죠. 중국에 또 니오 되죠. 니오가 또 대표가 되죠. 그래서 이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와 2차전지주의 그 상승 흐름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를 보면 마이크론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4.15% 상승했어요. 마이크론은 메모리 반도체 세계 3위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각종 지수들 중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연관이 되어 있는 것들이 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마이크론은 그대로 메모리 반도체 경쟁업체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론의 주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 지수, 이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항상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마이크론이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AMD, 끝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AMD가 3.62% 상승을 했습니다. TSMC도 1.33% 상승을 했지만 아직은 삼성전자처럼 힘들어요. 118달러, 120달러를 아직 못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4차 혁명시대 많이 들으셨죠? 4차 혁명시대에 기술주가 리드를 해나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어디에 핵심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냐? 바로 반도체와 2차전지주, 전기차 이 배터리주죠? 혹시 초보 되시는 분들은 2차전지주가 따로 있고 또 전기차 이 배터리주가 따로 있는지 알고 계세요? 전기차 배터리가 2차전지예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4차 혁명시대는 대형 기술주들이 리드를 해나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핵심이 포인트가 뭔가 하면 반도체와 2차전지주, 그러니까 이 전기차 배터리주는 꼭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필수예요. 자, 정리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주 사상 최고치 4거래일 연속 상승했어요. 또 S&P 500 지수 또 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오늘 다우,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모든 지수들이 다 오른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 오늘 우리의 또 시장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